하나교우 여러분, 평안히 쉬셨는지요? 이 아침도 예배로 함께 하심을 환영합니다. 찬양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악이 위에 던져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험한 세상길에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되어서 말씀이 그 가운데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새벽에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며 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스가랴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는 여덟 가지 환상이 차례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환상을 이제 한번 쭉 살펴보면 맨 처음에 이제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주색 말, 흰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감찰하는 그런 감찰하는 이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제 네 개의 뿔과 또 네 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네 개의 뿔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점령하게 될 그 네 개의 나라,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네 개의 뿔이고 또 네 명의 대장장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이제 청량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청량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 이 환상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을 완공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대제사장 그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하죠. 예수와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예수와는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리더가 이 예수와 여호수아입니다. 이 예수아를 그 사단이 이제 그 앞에서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아를 그 죄를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이제 환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일곱 등대와 두 개의 감람나무 그 환상이 나옵니다. 두 개의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나와서 그 일곱 등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완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드디어 이 스가랴서 5장에서 여섯 번째 환상과 일곱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제 여섯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섯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면 날아가는 그 두루마리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제 두루마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는데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그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맹세하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과 또 도둑질하는 자들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에게 범죄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그 환상이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바 속에 갇혀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에바를 들어서 신할 땅, 신할 땅은 바벨론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 속에 갇혀있는 한 여인이 그 성경에서는 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그 에바 속에 가두어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또 은혜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우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 이제 날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축복의 메시지여야 되는데 여기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양쪽 끝에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쪽에는 그 맹세를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이 땅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저주의 메시지가 있고, 저쪽 끝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보면 크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나와 이웃과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계명들, 크게 두 가지의 계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첫 번째 맹세하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의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악을 행하고 사람 관계에서도 악을 행하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돌과 나무와 함께 그 집을 아예 불사르겠다,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아주 풍요롭고 부유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마지막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축복과 심판으로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늘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니 열심히 노력해서 그 풍요롭게 그 부자 되어서 좀 즐기며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고요. 또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아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좀 일을 하지 왜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맨날 그 앞에서 홈리스처럼 그렇고 있나? 라고 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내가 잘될 때나 또 어렵고 힘들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떠한 상황에도 그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울 때나 또 가난할 때나 또 병들었을 때나 어떠한 상황에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나판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여기 보면 이제 에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에바는 뭐냐면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대략 한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통과 같은 것입니다. 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에바를 뒤주라고 번역해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제가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집에 그 대청마루를 나가면 오른쪽 끝에 그 네모난 큰 상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뒤주였습니다. 거기다 이제 쌀을 담아놓기도 하고 또 이런 그 다른 곡식 같은 걸 담아놓기도 하고 그 위에 이제 뚜껑을 덮어서 그 열쇠를 채워서 그 안에 뭐 짐승 같은 거나 뭐 쥐나 뭐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탁 막아놓는 게 뒤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그 뒤주 그 이제 열쇠가 항상 잠겨져 있는데 옆에를 이렇게 살짝 들쳐서 어릴 때니까 제가 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손을 넣어가지고 제가 그 쌀을 한 움큼 이렇게 집어서 그 생쌀을 이렇게 제가 먹었던 생쌀을 이렇게 오독오독 씹으면 굉장히 아주 그
그 뭔가 이렇게 아주 달짝지근하니 맛있어서 제가 그 생선을 아주 자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뒤주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그 뒤로 이렇게 뒤에를 갉아서 그거를 이제 쥐가 막 그 쌀을 막 먹어서 할머니가 막 그 쥐약을 사다가 막 곳곳에 막 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환상은 보면 이런 뒤주같이 생긴 에바라는 곳에 한 여인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위를 이렇게 무거운 납덩어리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서 못 빠져나오게 하고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이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을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악이 이제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덮개를 덮어서 그러니까 납덩이를 덮어서 못 빠져나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주 조그마한 그런 악한 것, 죄된 것,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싸워 이겨야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그것이 이제 좀 구체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악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조그마한 악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그것을 늘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형제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이렇게 너무 이게 그 악을 이렇게 이기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게 너무 목사님, 저는 막 이렇게 그걸 막 이렇게 그 뭔가 절제하기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런 악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끊임없이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그 다운타운의 어떤 집사님은 이분은 이제 그 아침에 그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막 계속 막 설교를 막 듣습니다. 설교를 막 6편, 7편 막 들어서 이분이 이렇게 그 은혜가 막 밀려올 때까지 감동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듣고 또 계속 찬양을 듣는 겁니다.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은혜가 막 충만해질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꼭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흐뭇하게 이렇게 미소 지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애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그런 악한 것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악한 공격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